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영화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혹시 제목이 마음에 들어 보실 때도 있나요? 제 경우는 최근 당신의 부탁이 그랬습니다. 누구의 부탁일까? 어떤 부탁이었을까? 영화를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부탁이란 어쩌면 당신이 내게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닐까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 무얼 해주시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여놓을 마음의 공간이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17번째 영화인 법이스타를 함께할 허윤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당신의 부탁, 어떻게 보면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영화 소개는 직접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영화, 당신의 부탁입니다. 어렸을 때 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봤죠? 아니 미쳤나? 아, 왜?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아, 그땐 전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오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해. 가지가 짠다 진짜. 같이 살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 왜 안 보자? 나 루크. 그 젊은 아줌마 너한테 잘해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네 아빠랑 결혼했으니까 네 엄마지. 몇 살이래? 얘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걔 아예 집 나간 거 아니야? 신고자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종욱이 걔 엄마 찾으러 간다 그랬어.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줌마한테 왜요? 나만 보면 맨날 쟤 무슨 사고 안 치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해요? 왜 저랑 같이 살아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해. 아줌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줌마 소리는 좀 안 하면 안 되냐? 엄마도 아니면서. 네, 허 변호사 얘기 맞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 영화의 주연인 임수정 배우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8번째 그 영화인 법이스타에서 그것만이 내 세상, 윤여정, 이병헌 주연의 영화를 통해서 가족의 어떤 법적 의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배워본 적이 있는데 복습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가족이라는 거는 민법 779조에 좀 설명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직계혈족이라고 하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 내지는 이제 저의 아이들, 이 원칙적으로 저의 가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은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장인어른, 뭐 장모님, 사위나 며느리,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 맞아요. 이렇게 복습이 참 중요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뭔가 이 또 당신의 부탁에서 오늘 얘기해 볼 가족의 의미는 좀 더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갈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뭐 혈연, 결혼에 의해서 형성된 가족이 아닌 그 범주를 넘어서니까 말이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거리의 뼈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임수정 씨가 연기한 효진 씨, 32살이죠. 2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근데 이 사별한 남편한테 이 중3짜리 아들이 있는데 키워주시던 그 외할머니, 말하자면 생모의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더 이상 키워주실 수 없고, 이 32살의 효진은 자기 나이의 반, 16살짜리 아들을 지금 본인이 맡아 키우겠다고 해요. 근데 그녀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친구랑 이 같이 하던 이 공부방도 접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본인이 우울증에 뭐 불면증에 이렇게 심신의 처지가 참 딱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백종욱을 아들로 한 집의 동거인으로 키우겠다 하면서 영화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런 영화 허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잔잔하고 상당히 편안하게 봤는데요. 32살짜리 엄마 그리고 16살짜리 아들이 만나서 이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효진이 엄마로서 변화되는 그 과정, 이런 거를 보면서 한 번쯤은 눈물을 흘리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눈물을 강요하지 않아서 좀 더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영화가 그 이동훈 감독 그의 그 연출 데뷔작은 환절기였는데 이게 이제 명필름 영화학교에서 이 시나리오가 일기에 선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영화도 또 명필름이 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뭐 제작부터 배급까지 거의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근데 그런 대형 배급사, 뭐 제공사 이런 데서도 하지 않는 일, 이 차세대 한국 영화의 주역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환절기에 이어 이번 또 당신의 부탁까지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런 게 되게 뜻깊다 싶고 이게 확실히 좋은 의도로 이 뭐 제작사든 감독이든 배우들이든 좋은 의도로 뭉치다 보니까 참 만듦새도 정갈하고 배우 연기도 좋고 특히 음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장센도 좋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봤고요. 또 여기 이제 여러 배우들이 나오지만 허 변호사께서는 특히 뭐 어떤 배우 아니면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 임수정 씨 눈이 참 깊다. 예, 그거가 참 예, 좋았고요. 사실 임수정 씨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게 2004년에 이제 미안하다 사랑하다 미사라고 그러죠. 네. 예, 그거를 보고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연기가 깊어진 것 같고요. 뭐 생각나는 장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영어 제목이 마더스 엄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남편 사별한 남편의 아이를 키우게 되는 효진이죠, 엄마죠. 그리고 그 효진에게 잔소리를 하는 효진의 엄마. 그리고 효진의 친구로서 이제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있고요. 그리고 뭐 10대 미혼모 정욱의 친구죠. 예, 그 미혼모가 있고. 또 그 미혼모의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키우려는 불임인 그런 엄마가 있는데 이런 엄마들이 나오는 각 장면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영화가 끝났음에도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 뭐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그 장면들이 다 좋았다. 그렇게 맞아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엄마들 지금 말씀하신 데다가 이 백종욱의 또 보이지 않았지만 생모도 있었고 우리한테 또 잠시 보이는 그 응팔의 김선영, 고경표의 엄마였죠. 그 김선영 씨가 또 굉장히 또 개성적인 연기를 하는데 그 엄마도 있었고 여러 엄마들이 나와요. 다 연기 좋았지만 저는 일단 좀 임수정의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로서 참 잘 늙어가고 있고 아니 그 내 안의 모든 것에서 그 판무파탈의 섹시미는 또 어디로 다 갖다 버리고 이번엔 정말 우리 동네에서 공부방 할 것 같은 그런 32살 효진 씨를 실감나게 리얼하게 연기를 했고 야, 이 배우 정말 연기 우물이 한 100개는 된다. 정말 그런 느낌 받았고요. 또 이 정욱이로 나온, 백정욱으로 나온 윤찬영 군도 저는 좀 칭찬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오버하는 연기가 감성으로도 뭐 액션으로도 이 몸동작으로도 없어요. 물론 이게 이동훈 감독의 연출력이겠지만 저는 일단 하여튼 이게 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대단한 컨트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 소지섭 손예진의 아들로 나온 지호 역할을 한 김지한 군이 있는데 이 두 배우들 어떤 미래 한국 영화의 꿈나무랄까 그런 남자 배우들 보는 것 같아서 좀 또 반가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부탁 속 법률 얘기 들어갈 텐데요. 임수정 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정말 형편이 안 되는데 엄마를 자청해서 사별한 남편의 아이예요.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이거 법적으로 좀 키워야 되는 의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문제긴 한데요. 일단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택모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종욱을 키웠는데요. 그쵸. 아마도 예측컨대 친권과 양육권을 이제 그 생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쵸.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법적인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게 뭐 사실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좀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재혼을 했다고 해도 자식과 그 재혼한 상대방 간에 특별한 법률적인 그런 뭐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재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인 거고요. 각각의 그 혼인의 효력만 발생할 뿐이지 뭐 상대방의 아이까지 이런 그 혼인의 효력이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새아버지나 새어머니
뭐 사이에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게 형성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어머, 저 정말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럼 법적으로 정말 제대로 이 엄마, 이 종욱이의 보호자 법적 의무를 이렇게 지게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재혼을 할 경우에 법적으로 좀 완전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 908조 2를 보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요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부부여야 되고요. 이제 혼인관계는 3년이 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사람이 만 19세보다 이제 적어야 되는 거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맞춰야만 친양자로 이제 입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언뜻 들어도 일단 결혼 생활 3년 안 되고 2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지금 또 없어요 옆에. 네. 효진 씨는 지금 싱글이에요. 네. 그럼 우리 효진 씨는 입양이 그래도 죽은 남편의 아들인데 어떻게 입양이 안 될까요? 사실 현행 법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말씀드린 친양자 입양 요건 뭐 이것 때문인데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효진 씨는 그 요건에서 탈락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그 법 조항에 대해서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네.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독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독신자의 평등권 그리고 가족을 꾸릴 권리나 가족 생활을 향유할 뭐 이런 헌법상의 권리들 침해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는데 당연히 그때 합헌 결정이 나서 지금 이제 안 되는 거겠죠. 네. 하지만 당시에 이제 합헌 결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위헌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렸고 실제로 그 위헌 사유로 든 게 이 독신자라 할지라도 뭐 이혼한 사람 그리고 사별한 사람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독신자라 할지라도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특히 뭐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입양을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결정권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에 이제 6명이 위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요건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합헌이 됐었고요. 아마 효진 씨가 뭐 영화가 아니라 실제였다면 이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에 대한 소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정이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조항이 그 헌법상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게 되고 실제로 위헌이 내려지면 이제 친양자 입양이 사실 가능하고요. 아마도 지난번에 한 명 차이로 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서 해보는 것도 실제 상황이라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엄마 아빠 다 있고 결혼 3년 지났고 좀 경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 윤택하다 해도 좋지 않은 부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영화 당신의 부탁에서 봤지만 비록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 착한 효진 씨라면 지금 옆에 남편이 없어도 조국이 엄마로서 잘 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여하튼 그래도 법적으로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한 집에 동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친양자 입양을 못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좀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를테면 아버지의 성과 자식들의 성이 이제 다른 경우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알고 뭐 왕따를 시킨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욱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어린데 갑자기 효진이 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냐하면 종욱한테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효진의 쪽에서 생각을 하면 효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이제 부양받을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엮여 있을 때만 그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효진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놓는 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오늘 새롭고 좋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친양자 입양을 하면 뭔가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 아, 좋은 거 배운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의 범위를 이 양자 입양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종욱이 이 중3이 남학생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은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예요 할 텐데, 우리 서신의 양 연기를 했죠. 주미. 이 주미랑 같이 이 종욱이 엄마 찾기를 하러 갑니다. 엄마를 찾으러 가다 보니까 날이 좀 흐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 미성년이지? 안 돼! 이래요. 그것도 여관에 갔더니, 된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밤이슬을 피하게 되는데, 이 뭔가 이 모텔과 여관, 어느 쪽이 좀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건가요? 사실 그냥 영화를 보면 모텔 주인이 잘했고, 청소년들이 여관에 숙박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청소년 보호법 30조를 보면 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숙박이란 단어가 없고요. 예, 금지되는 조항은 이제 남녀 간의 혼숙, 이거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모텔 주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혼숙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단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텔 주인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여관 주인이 뭐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구장 얘기가 있는데요. 당구장도 사실 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 보통 못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 그건 이제 당구장이 학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쳐서 못 가게 했던 거고, 저도 이제 당구를 쳐봤는데 네. 당구 치고 집에 오면 이제 천정에서 당구알이 굴러다니고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이 심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뭐 헌법재판소가 당구장 출입은 이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청소년도 당구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 운영의 묘라는 게 이게 참 판단은 쉽지 않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오늘 반전의 답이 진짜 많네요. 자, 이제 법 관련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여러 엄마들 가운데 이 가장 어린 우리의 주미 서신의 양, 이제 중3 16 나이에 엄마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본인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은 나태, 이 아이한테 좋은 환경도 주고 싶고, 또 나도 내 앞으로의 창창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 난임 부부에게 이제 아이를 주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욱은 굉장히 자기가 이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없이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아이를 지금 팔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크게 화를 내요. 절대 주미는 팔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우리 이 딱한 주미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게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좀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대가성을 바라고 자신의 아이를 매매했다면 처벌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인신매매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가성 없이 입양을 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면 좀 처벌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생활고로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했는데 돈을 받은 부부가 있었고요. 그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기존에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을 텐데 대법원이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어떤 부부가 있었고요. 이 부부의 남편은 군인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아서 키우던 도중에 둘째가 나왔고, 이 둘째를 키울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고심 끝에 둘째를 입양 보내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모, 입양을 하겠다라는 부모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 아마도 첫째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데려가서 이제 둘째를 입양 보내려고 하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부부가 너무 행색도 좀 남루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리고 첫째가 아마 굉장히 울었겠죠. 네.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첫째 분유값을 해라 라고 200만 원을 이제 줬습니다. 이게 적발이 됐고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는 벌금형, 2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심, 2심이 나온 건 마치 둘째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줬다라고 그렇습니다. 본 거죠. 예. 기존에 그렇게 봤고요. 네. 2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고 실제로 2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입양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중요하게 봤는데요. 네. 대법원에 따르면 이제 아동 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실제로 매매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지 이 사건처럼 입양을 보내려는 의사가 명확했고 첫째의 분유값으로 뭐 200만 원 정도 받은 거 이거는 이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 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 네. 다행이네요. 종종 느끼는 거지만 이 법에도 진짜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오늘 당신의 부탁을 통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으로 형성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이 영화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다. 허 변호사께서 느끼신 이 당신의 부탁이 말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허 변호사는 동의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가족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한자어 가족을 보면 앞에 가는 집을 의미하는 가구요. 네. 이제 족자는 키덜트족 내지는 오렌지족 네.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같은 한 무리의 모임 이런 네. 거를 의미를 한다고 봤을 때 가족을 조금 더 넓게 본다 그러면 하나의 울타리 안에 공동으로 그렇게 서로 이제 모여서 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봐서 서로가 이제 상대방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곧 가족이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가 주는 가족의 메시지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이 되겠다는 의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당신의 부탁에 이 백종옥, 종욱이의 새엄마가 나오잖아요. 이 새엄마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가족의 의미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종욱에게는 기억에는 없지만 자신을 낳아준 생모가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 종욱이가 정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엄마라는 이름의 엄마죠. 그리고 이 효진 씨는 사실 종욱이가 아줌마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한 울타리 내에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서로의 어떤 좀 어려움도 같이 해결해주고 빈자리도 메워주는 이게 바로 종욱과 효진이 가족이 아닌가 싶고 이게 결코 생모보다 뭐 엄마라는 이름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이름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허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나한테 가족은 누구지 그 마음속 가족의 얼굴들 떠올려 보시면서 허윤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어린이날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어 5월은 늘 분주한데요. 명색이 연휴다 보니 여행객 잡는 분도 계시고 얇은 호주머니와 앞당겨진 더위 고려에 극장 나들이 계획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망중한의 즐거움 한 권의 책에서 찾으시는 건 어떨까요? 연휴 닥치기 전 미리미리 마음에 드는 책 골라두었다가 여행에서 돌아와 또 귀가에 잠들기 전 좋은 문장 하나 가슴에 품으며 평안한 시간 보내는 것도 재충전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레이더 정보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AIS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그날 바다. Let's go save the world.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Of course, the wolf flies. 초고대 퀘스트! Let's do this. Oh, shit. 미쳐날 뛴다! Everybody back! You mess with my friend, you mess with me! That went way better than I thought it would. Limpeasy. In time, you will know what it's like to lose. Dread it, run from it. The end is near.
We got one advantage. We have what Thanos wants. So that's what we use. I think it's good, except I'm not really feeling it. So let me do the plan, and that way it might be really good. Wow. Today we don't fight for one life. We fight for all of them. Groot, put that thing away. Now, I don't want to tell you again. Groot. I am Groot. Whoa! Language!